민족학교 등미 전역의 한인 이민단체들이 2009년 이민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이달 초 전국 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민 개혁의 시급성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기로 결의하고, 앞으로 45일 동안 커뮤니티 단체들은 이 편지에 참여할 단체들의 지지 서명을 모을 예정입니다. 민족학교는 웹사이트 www.krcla.org를 통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.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할 이민 개혁 촉구 편지에